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오늘 왜 혼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냐? 그 이유는 바로 저희 멤버들에게 요리를 직접 해주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한데 이 재료를 저 대신 장을 봐줄 도우미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한 요리는요. 볶음탕. 와우. 이진이가 좋아하는 해물파전. 와우. 이진이가 좋아하는. 일단은 제가 이렇게 골라놓은 네 재료들을 잘 사오시면 되는데 뭐 어떻게 잘 사올 수 있는지 저는 좀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원래 몇 가지 재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미리 사놨어요. 아 진짜 중요한 거. 좀 약간 좀 못 믿어서. 뭔가 좀 애들이 못 사올 것 같아. 그런 거는 이미 사놨어요 지금. 아. 제가 요리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재료를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놨는데 못 사오면 안 되잖아요. 네. 잘 사올 수 있죠. 아, 네, 당연하죠. 빨리 갔다 오세요. 갈게요. 네. 갈게요. 저는 두근두근. 주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마트에서 마트로 출발. 중간 이동한다. 예. 네, 여러분, 한결입니다. 지금 동생들이 저 대신 장을 보러 지금 왔네요. 아주 신나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볼 때 도현이가 카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정말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일단 저 가방 애착 가방 중에 하나죠. 마트 갔는데 저걸 왜 메고 왔나. 부침가루 그냥 막 고른 것 같은데. 네, 드디어 도현이가 싫어하는 부추가 나왔죠. 또 파가 나왔습니다. 도현이는 절대 관심이 없어요. 야채 굉장히 관심 없어요 지금. 예. 야채 고르니까 지금 싫어하는 표정 나요. 사실 이 셋이 장 보러 가면은 도현이가 그냥 짐꾼이고 둘만 골라요 지금. 그래도 잘 고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도현씨 이제 뭐가 남았죠? 고추장과 음료수와 그런 것들인데요. 하나 못 먹어서 주스를 사야겠죠? 맞아요. 주스는 이거죠. 맞아, 이거 맛있지. 여러분 이거 알죠?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맛있지. 인자는 딱 보니까 애기 같은 귀여운 감정이 있어요. 이 간장이 좀 뭔가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 맛있겠다. 튀김 만두를 찍어 먹을 때 찍으면 맛있는 간장. 아, 이거는 아니지. 이거 맛있잖아 이거. 우리 이것도 닭볶음탕한테 필요하지 않아요? 그치? 가볼까? 일단 가자. 이거 나중에 한 계량에 보면 기절할 것 같네요. 사실 난 카놀라유, 포도씨유 이런 거 잘 차이 모르겠어. 자, 이제 기다려야 되네. You. 약간 상큼한 거 없어? 좋아해요 저. 난 생글생글 감귤. 맛있다. 도현이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맞아. 일단은 사실 그냥 밥 먹고 싶은 거 닭볶음탕과 해물파전이 있잖아. 나도. 그럼 우리 빨리 갈까? 좋아. 숙소에서 갑자기 비용하고 또 순간 이동할게요. 도현이한테 만나요. 안녕. 가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요리한다고 이제 권님께서 앞치마를 이렇게 앞치마까지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제가 아까 얘기했던 미리 사놨던 재료들 그걸 먼저 손질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해물파전에 들어갈 재료 중에 오징어만 일단은 따로 구입을 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오징어를 잘라놓고 이제 애들 오기만을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징어를 자를게요. 이게 오징어가 손질이 돼서 오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닦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금으로 일단은 닦아줘보도록 할게요. 굵은 소금으로 닦아내라고 하더라고요. 씻고 올게요. 일단은 몸통부터 잘라줄게요. 몸통은 따로 안 만져봐가지고 한번 얼마만큼 잘라야 되는지. 조금씩만 사와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요리를 공격적으로 저희가 좀 조수로 네. 한결이 형이 저희한테 시키기 두렵겠지만 네. 그래도 맡겨주신다면 네. 저희가 진짜 열심히 힘 모아서 오늘 한번 요리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켜만 주세요. 와우, 진짜 흙이 많네. 맞아, 그 감자에 그거 아니 그거 빡빡빡빡이라니까요? 빡빡빡도 있어요. 완전 빡빡. 감자. 감자. 진짜 감자 뜨는 제일 좋아하거든요. 진짜로? 감자 진짜 좋아해. 오늘 교현이 이거 너 다섯 개 줄게. 감자 진짜 좋아해요. 그 칼 날 방향이 그 방향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 이 면이 닿아야 돼. 이 면. 지금 거의 감자가 작아지고 있어요. 아니 지금 뭐 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잡고 안 해? 이렇게 깎아 그냥. 오. 이거 아까 이거 안 했는데. 그냥 누르면서 깎으면 이렇게 깎아. 어머, 왜 이렇게 잘해? 정말 힘들다 여러분. 헤이 한결. 축하드립니다. 우와. 우와. 네 여기다 물 받아놨어요. 여기 아, 너, 지금 요리가 너무 더우니까, 쌤이랑 우리 거, 음료수 꺼낼까? 음료수 꺼내볼까? 어, 잠깐 비켜주겠네. 운동하셨어요? 아, 너무 감동했어요. 와, 벌써 그 해가 나오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닭볶음탕 만들 때, 네. 제일 중요한 거, 감자가 익을 때 야채를 넣어라. 아, 감자가 익을 때야. 감자가 익을 때쯤이면 닭도 익었다고. 아, 오. 그래서 이따가 젓가락으로 한번 푹 찔러보고, 네. 감자가 익었으면은. 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고향 또 구매했어요. 아! 또 영서 씨가 이걸 또 좋아하더라고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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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형, 진짜. 센스. 아니, 이거 진짜 대박. 제가 이걸 사놨어요. 아! 근데 이거 구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배달 같은 건 막 전혀 안 하신다고. 어, 배달 음식 같은 거 진짜 못 먹어요 저희. 아 그래, 직접 하신다고 하면 그런 자극적인 음식이 제 위에 들어오면 위가 깜짝 놀래요. 아 그러세요? 그치 호피야. 아 더 귀여워. 오 쫄고 있어. 잘한다. 약간 고추가 으깨져요. 이거 청양고추거든요. 어? 좀 맛있게 아, 생겼는데? 네, 와, 우와 맛있겠다. 영수 씨가 추가하신 당면 나왔습니다. 어 맛있겠다. 와 당면. 아뚝씨. 요리를 하는 남자. 맛있겠다. 네. 멋있죠? 이거 엄청 구매 식사 아니야?
고춧가루 어디 있지? 오! 우와! 오! 대박! 찍어. 와! 진짜 맛있어 보이네. 이거 거의 식당에서 파는 것 같은데? 내려와! 어? 내려왔다. 잘 먹겠습니다, 한결씨! 먹어볼게요. 닭다리 하나씩 드시면 돼요. 그래요, 네 개 넣었어. 저는 양념 무지 맛있다. 괜찮나요? 응. 와, 저희가 마트에서 사왔던 그 감자가 여기 변했다는 게 약간 웃기지가 않아요. 형 요리 그냥 잘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어, 다음에 유준이 요리 결심. 그건 다른 멤버로 저는 빠질게요. 네? 저는 괜찮아요. 저희 늘 함께 하기로 했잖아요. 아, 그건 이제 한결씨의 요리. 네. 근데 저는 약간 저희 시장 할 때 있잖아요. 그때보다 약간 더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것 같아요. 저 찡이 같은 것도 근데 내가 그러면 홍김 그걸 연습하고 다시 볼게. 홍김찌개 할 수 있잖아요. 아, 홍김 할 수 있죠. 홍김 진짜 맛있대요, 여러분. 제 홍김찌개는 비주얼은 별론데 맛은 부담합니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 집에서 제가 요리하는 거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요? 집에서 요리를 한 번도 안 해보고 내가 요리를 막 해먹는다라는 걸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번 영상 이제 어머님께서 보시고 하시겠네요. 그래요. 잘 먹었습니다! 훌륭한 식사였다. 진짜 맛있었다. 아니, 내가 사실은 정말 저희가 항상 막 배달 음식만 시켜먹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멤버들이 좀 집에서 만들어서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재료를 잘 사와가지고 이런 맛있는 음식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잘 먹었으니까 일단은 뭐 잘 먹은 건 잘 먹은 거고 이제 치우는 건 치우는 거잖아요. 네. 맞죠? 대파를 하나씩 정해요. 한결이랑 눈 감아요. 한결이 하나 고르면 우리가 이미 미리 정해놓고 한결이 고르는 사람이에요. 동생이라고. 그럼 하나는 세기가 집게 줄고요. 하나는 한 번만. 하나는 멀쩡 멀쩡. 그거 뭐 할까? 그냥 이거 여러분. 아, 진짜. 한결이야. 응? 이제 이따가 골라줘. 아! 빨리 뽑아도 돼요? 근데 나는 원래 큰 걸 좋아해. 와, 큰 거. 그래서 잘 놀랄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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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걸리시는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원래 설거지 즐겨하기도 하고 클래식을 못 들으면 설거지 못해요. 아, 진짜요? 뭐 그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진심을 담아서 좀 길게 한마디 할게요. 네, 파이팅! 와, 정말 긴 응원이었어. 아, 예. 근데 우리 안 먹어요. 또 다음에는 더 재밌는 콘텐츠도 들어올 테니까 설거지 열심히 하는 제 모습도 기억해 주세요. 안녕. 네, 안녕. 안녕.